이렇게 경치 좋은데 가면은 뭐 생각나세요? 꼭 자요. 한숨 자. 풍경을 자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편하고 곤히 잤던 그 공간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요, 저는요. 그치? 공기와 이 기온과 바람으로 기억하는 거죠. 인터파크를 통해서 피닉스 평창 스카이 로얄 객실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거 타고 올라갔다가 스키 타고 내려와? 잘 타는 사람들은 이거 타고 올라가서 저기다 스키를 저기다 꽂아놓고서 밖에 뭐 꽂는 데 있어. 타고 올라가는 거야, 정상까지. 한쪽에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액티비티 폭이 좀 줄어들잖아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은 그렇게들 스카이다이빙을 하거든요. 근데 은덕 씨가 하자고 꼬셨는데 제가 그거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조심성이 많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쫄보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네, 근데 은덕 씨가 하고 싶어 하니까 눈 감고 하는 거죠, 같이. 난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거지. 여행 가면은 그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가셨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한 도시에서 한 달씩을 정해서 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은 도시하고 백종민 씨가 가고 싶은 도시는 다른 데니까. 네. 우선은 가고 싶은 도시를 같이 적어서 내가지고요. 그게 같은 도시면은 그냥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냥 설득 막 뇌피셜로는 안 되고 그 도시에 가면 뭐가 있다. 뭘 우리가 할 수 있다. 뭘 안 하면은 우리한테 큰 손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피렌체 같은 경우는 명품 쇼핑하러 가는 데라고밖에 생각을 네. 못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갈 생각이 없었는데 백종민 씨가 르네상스가 태동한 곳이고 모든 이탈리아의 언어가 시작된 곳이고 표준 언어가 시작된 곳이고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액티비티를 사실 안 좋아해요. 네.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덕 씨가 좋아해서 같이 한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한테는 그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안 그랬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내 인생에 빠져 있었던 그 부분을 채워 넣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탈리아 피렌체나 뭐 이란 테헤란 같은 경우는 전혀 내 취향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평생 가볼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세계관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서로의 세계관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친구이면서도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말이 계속 나의 이 우주관, 세계관을 넓혀주니까.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면은 뭐 생각나세요? 저희는 우선 술하고 음식 생각은 안 나요. 뭐 올라가서 뭘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꼭 자요. 한숨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햇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선선한 날이 우리가 얼마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이. 그러니까 이 귀한 날에는 꼭 야외 취침을 해요. 그래서 낮잠을 꼭 한두 시간 자지. 어딜 가나 그치? 이렇게 날이 좋으면. 풍경을 자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편하고 곤히 잤던 그 공간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요, 저는요. 그치? 공기와 이 기온과 바람으로 기억하는 거죠. 나 삿포로하고 파리에서 그렇게 잘 잤다? 거기 공원에서? 그렇지. 50분인데요? 걸어 내려가자니까? 안 돼요. 음악이 안 지러워. 피닉스 평창이 세심한 게 여기가 뷰 맛집이잖아요. 앉아가지고 요 뷰를 보고 있으면요 다른 레스토랑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아마 여기에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다들 일렬로 앉아서 밥 드시라고 뷰 그러니까. 보면서. 짙은 녹색의 숲이 보이면서 저 멀리에서는 풍차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느릿느릿 돌거든요. 그냥 힐링이 되네요. 주방 어때요? 휘스파크 주방은요 필요한 것만 아주 예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이 주방에 더 넣고 싶은 거 있어? 우리 집이라면 만약에 19짜리 인덕션 하나면은 더 뭐가 필요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겠어.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 가스레인지는 설치할 게 너무 많아. 7구짜리 인덕션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요리를 하면서 드는 시간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한두 가지만 해서 간단하게 먹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1구짜리면 충분하더라고요. 영양적으로는 부실하진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부실해 보이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되게 건강하거든요. 적게 먹어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의 이렇게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거는 너무 많은 걸 먹는데 편식을 해서 문제인 거죠. 나가서 사 먹고 뭐 이런 것들. 이번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 주방을 맡고 있습니다. 요리도 하고요. 설거지를 주로 많이 해요. 오븐 요리, 냉장고 관리, 싱크대, 가스레인지, 밥솥 세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백종민 씨가 정리를 하죠. 네. 그렇게 맡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가사 분담에 대해서 그 명확한 좀 룰이 있었어요. 제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 일을 한다. 싫어하는 가사 일은 서로 하지 않는다. 제가 정리정돈을 좋아하면 정리정돈 하는 거고 백종민 씨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좋아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양쪽 다 하기 싫은 일이 남고 네.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예를 들어 설거지요? 네. 버티는 쪽이 승자예요. 좀 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하기로 하는 거죠. 저는 싱크대에 접시나 이렇게 먹고 난 음식 그 그릇들이 있는 걸 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은덕 씨는 전혀 뭐 그걸 보면서도 감정적인 동요가 일지 않아요. 그냥 보고서도 있군 이러고 가기도 하고. 나는 안 보여요. 거기에 뭐 더러운 게. 그러니까는 난 눈에 거슬리니까는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꼴 보기 싫고 잔소리를 할 거면 직접 하시라. 근데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잖아. 맞아. 어. 자기가 뭐 상대방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뭐 그렇게 그 사람은,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더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를 환영할 뿐이지. 변하면은 땡큐. 안 변해도 뭐 오케이. 뭐 이런 거죠. 네. 문제는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삼시세끼. 정말 밥 먹고 돌아서면은 또 밥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또 집에서 작업까지 다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이 설거지 통해서 못 빠져나올 것 같은 정말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엌대기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결책 찾았잖아요. 식기세척기를 들여놓으셨어요. 식기세척기를 들여놓으면은 그 그릇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절망에 빠지는 시간이 없대요. 한결 삶이 윤택해졌어요. 은덕 작가님은 그럼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주방 이외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재활용 쓰레기, 집 청소, 큰가구 옮기기, 그다음에 옷 정리, 이불 빨래, 세탁기. 저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아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약간 미치는 거예요. 은덕 씨가 이렇게 자기 룰에 맞춰서 이렇게 집에 물건 다 놨잖아요. 싹 한번 이렇게 나가기 전에 훑어봐요. 근데 저게 원래 저기 있던 게 아닌데 제가 쓰다 그냥 놔뒀잖아요. 그럼 그걸 귀신같이 알고서 그거 갖다 놓고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찰나에 이쑤시개 하나, 손톱깎이에 떨어진 손톱 이런 것들이 제 눈엔 다 보여요. 과장님하고 지금 저희가 한 숙소에서 하루 종일 머물렀잖아요. 저희는 저녁에 계속 운동실을 돌아다니면서 과장님 거 정리하고 불 끄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일상과는 다른 공간에 왔는데도 그 유지가 되시네요.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호텔에 전문가들이 놔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구조화가 돼 있고 나의 물건이 어디에 배치되면 좋을 것인가가 일단 들어오자마자 스캔이 쫙 돼요. 우리와 내 구조가 달라요. 네. 저희는 지금 봉평 재래시장에 나와 있고요. 봉평 하면은 아시죠? 메밀꽃 필 무렵.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 그 보고 있는 것도 못해. 달력에서 보시면은 뒷자리가 2일과 7일에 보시면은 이 봉평시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밀 전병 같은 거 삶은 게 있으면 아침 식사로 먹으면 좋겠다. 그치? 10시 반이면 나와야 돼요. 아이고. 만드는 시간이 또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몇 시에 일어나세요? 집에서요 3시 반. 아이고야. 따뜻할 때 먹어야 돼. 그래 맞아. 진짜 쫀득거려. 뜨거울 텐데. 뜨거울 거야. 아 이거 하나는 숙이고 하나는 그냥 찹쌀이라고 했지? 응. 맛있다. 사기 잘했지. 이렇게 쑥으로 만든 찹쌀떡은 다른 데서 먹기 힘든 거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멘트를 못 하겠네요. 카메라가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거는 메밀 무침. 100% 메밀 국물에다가 배추하고 살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근데 메밀 무침이에요. 난 부침일 줄 알았는데 무침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수수볶음인데 안에 팥이 들어있어요. 나올 거. 강원도 음식은 되게 순수해. 순수해. 슴슴하고 순수해. 그거는 뭐야? 호박 같은. 그 노란색이 나는 거고? 나랑 똑같아. 부침개 먹으면 약간 쫄깃한 맛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메밀이라는 게 이렇게 점성이 낮아서 쫀득쫀득한 맛은 없는데 스르르하고 녹아서 들어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부침이라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메밀 소화 잘 돼. 아 그래? 맞아? 입에 딱 들어갔을 때는 호박의 단맛이 먼저 이렇게 혀끝에 닿았을 때는 식혜의 그 원래 있는 단맛이 목을 입을 감싸네요. 아 이거 되게 맛있네. 맛없다 그랬니? 아니 그 맛 표현을 왜 이렇게 못해. 먹방은 글렀다. 다시 해주세요. 진짜 맛있네요. 여행 다니면은 외국에서도 시장 갈 일이 많거든요. 더운 나라에 갈수록 장이 일찍 열려요. 새벽에 그 시장 상인분들은 한 4시부터 문을 여시더라고요. 4시 반? 태국이나 동남아 이쪽 시장들은 한 10시만 돼도요 파악이 시작하고 오전 10시? 네. 12시 점심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봉평장 같은 데 올 때는 보통 한 11시에서 12시에 오면 이제 막 이렇게 먹을 거리도 많아지고 준비 다 하시고 그런데 그거 생각하고서 외국에 동남아시아 시장에 가시면은 먹을 게 없는 거죠. 터키에 다짜라고 시골이 있어요. 거기서 한 달을 머물면서 그 동네 시장을 자주 갔는데 풍경이 좀 비슷해요. 근데 분위기가. 다른 게 있다면은 여기 천막 색깔이 초록색, 뭐 주황색 난리 났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하얀색이에요. 되게 예뻐요.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시장 상인들이 우리는 낯선 얼굴이니까 꼭 와보래. 와서 거기 홍차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 한 잔을 꼭 마시고 가래요. 그러면 이 길을 걷다 보면은 한 두세 집에서 불러. 그럼 차이 한 잔씩 마시고 가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한 잔 하고 불러가지고 앉아서 그걸 먹여요. 시골 장터의 특징 같아요. 우리 아까 빵 하나 사면서도 아저씨가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지에서 왔다고 하면은 반가워서 이렇게 다 설명도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